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지면서 다들 피부가 약간 건조해지고 주름이 유독 쉽게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딱 요즘에 사용하기 좋은 이제 스킨케어 루틴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전부 오우겟이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셨는데 생각보다 괜찮다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오늘 이제 세안하고 앰플 바르고 아이 패치까지 하는 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세안을 하러 같이 갑시다. 먼저 스킨케어의 첫 단계가 사실은 클렌징이잖아요. 그리고 클렌징 제품도 꽤 중요한데 오겟티 비타민C 폼 클렌저입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폼 클렌징을 만나면 그것만 계속해서 쓰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 열흘 썼는데 벌써 여기 이렇게 튜브가 짜그라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아침 저녁 모두 사용하고 아침에 사용하면 이제 밤 사이에 있던 유분기를 좀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고 밤에 사용하면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피부의 텁텁함 이런 걸 깨끗하게 씻어내주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세수를 할게요. 머리가 걸리적거리니까 세안밴드 하고 거품이 엄청 달라요. 저는 귀찮아서 거품 막 이런 거 안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으로도 거품이 진짜 쫀득쫀득하게 나서 되게 편해요. 이제 보통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클렌징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서 항상 이중 세안하고서 클렌저를 쓰거든요. 간혹가다가 너무 약한 폼 클렌징은 그렇게 했을 때 약간 메이크업 잔여물이 남아있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깔끔하게 다 지워져가지고 좋아요. 이렇게 찌우니까 어렵네. 어쨌든 그리고 비타민C 폼 클렌징을 제가 진짜 많이 써봤는데 대부분의 비타민C 폼 클렌저가 눈에 들어가면 엄청 따가웠거든요. 근데 이거 눈에 들어가도 하나도 안 따가워요. 그게 너무 좋아요. 하고 물로 헹굽니다. 뽀송뽀송해져요. 근데 신기한 게 당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딱 불필요한 유분기만 걷어내는 느낌? 아침에도 제가 이걸 쓰는 게 건조하지가 않아서 아침에 쓰기에도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세안을 하고 왔는데 피부를 좀 줌을 당겨볼까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살짝 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일시적인 것 같고 물론 꾸준히 쓰면 그 효과가 이제 오래 가겠지만 제가 한 열흘 2주 써본 결과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게 확 맑아졌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세안 직후에 좀 뽀송하고 맑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수분이 꽉 찼는데 피부 겉만 약간 뽀송해진 그런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세안을 하고 나서는 저는 집에 고양이가 있어서 고양이 털 때문에 항상 무조건 닥토를 한번 해요. 아무거나 손에 집히는 걸 쓰기 때문에 그래서 닥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쓰는 세럼 바를게요. 이거는 오겟티 비타민C 글로우 세럼입니다. 이게 저는 튜브 타입으로 돼 있어서 처음에 그냥 크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럼이더라고요. 입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아이크림 입구 같죠? 그리고 저는 이런 튜브 타입에 들어있는 세럼은 처음 써보는데 양 조절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점이 진짜 편했어요. 얘는 이제 청귤 추출물이랑 뉴질랜드 마누카 꿀 추출물, 뭐 프로폴리스 추출물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이제 미백부터 보습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세럼이고요. 제형이 진짜 좋아요, 이건. 투명한 젤 타입이거든요. 근데 엄청 부드럽게 펴지고 이게 제형만 봤을 때는 젤 크림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약간 고정되어 있는 느낌인데 이렇게 펴바르면 이게 피부 속으로 싹 흡수가 되는 게 느껴져요. 향은 살짝 달달한 향이 납니다. 아무튼 이거를 이제 얼굴에 바를게요. 저는 항상 양볼에 이렇게 쭉 짜가지고 이걸로 얼굴 전체를 한번 펴바르거든요. 이게 제형이 되게 가벼워가지고 막 보습감이 그렇게 깊지 않을 것 같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써보니까 생각보다 보습감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낮에 날씨 막 엄청 더울 때 그럴 때는 이거 하나만 발라도 충분할 정도.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 바르고서 그 다음에 이제 내 피부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크림을 아무거나 있는 거 덧바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스킨케어를 끝내기도 하고 이렇게 딱 흡수를 시키면 살짝 광이 돌죠. 근데 끈적이는 느낌은 없고 약간 쫀득하다 정도? 근데 저도 굉장히 끈적임에 민감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끈적임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피부가 속에서부터 살짝 탕탕해진 게 느껴져요. 탄탄도 아니고 탱탱도 아니고 탕탕한 그런 느낌.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 패치인데요. 오겟티 아이 패치 세 가지. 얘는 허니, 선인장, 블랙티.
제가 세 개를 다 써봤는데 사실 세 개가 크게 막 다 다른 효과가 있다 이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 선인장을 써보겠습니다. 그것도 선인장이 뭔가 심적으로 가장 수분을 잘 채워줄 것 같고 가장 무난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는 단단한 플라스틱 통이 아니라 이렇게 말랑한 패키지인데 저는 오히려 좋아요. 사이즈도 적당해서 아무데나 놓을 수가 있어요. 얘는 안에 이렇게 집게 들어있고 내장 캡도 나름 들어있어요. 선인장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초록색 패치에 펄이 살짝 박혀있어요. 스킨케어를 하고 나서도 여기는 이제 얇아서 금방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놔요. 이제 편집할 때에도 여기다 붙여놓고 편집하기도 하고 자기 전에도 눈가가 좀 건조한 것 같다 그럼 여기 이렇게 붙여놓고 한 장씩 이렇게 떠가지고 눈가에도 붙이고 팔자주름에도 붙입니다. 이렇게 착 붙입니다.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아이패치는 또 밀착력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너무 무거운 거 쓰면은 막 흘러내리더라고요. 흘러내리지 않고 편안하게 오래 붙어있어요. 눈가에는 그런 선인장을 붙이고 팔자에 다른 거를 한번 붙여볼까요? 팔자에는 블랙티를 붙여봅시다. 안에 살짝 막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찻잎같이. 안에 진짜 찻잎인가 봐요. 이거를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붙이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넓게 이 넓은 부분 위로 가게 붙이거든요. 이렇게 붙이면 좀 웃긴 모양새가 됐지만 어쨌든 딱 내가 필요한 스팟만 이렇게 케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딱 붙이고서 너무 웃긴데 나 지금?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기도 하고 편집하기도 하고 짧게 촬영할 거고 이제 손목 발색 이런 거 찍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거는 붙이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있다가 떼면 돼요. 그러면 2, 30분 있다가 와서 이거를 떼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30분 됐고 지금 30분 동안 이제 이거 붙이고 열심히 정리를 좀 하고 왔는데 진짜 하나도 안 떨어진 게 보이죠?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눈가 피부가 엄청 예민해가지고 아이패치 같은 거 솔직히 여태까지 써본 것 중에 안 따가운 거 없었거든요? 이것도 물론 이제 피부가 햇빛에 많이 닿아 있었을 때 좀 민감해져 있을 때는 살짝 따끔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럴 때 아니고서는 전혀 따가움이 없어요. 아무튼 이거를 이제 빼면 촉촉함이 남아있어요. 눈가도 떼고 이렇게 남은 거는 살짝 펴서 흡수시키면 돼요. 딱 밸런스가 맞아졌어요. 어디도 건조하지 않고 딱 적당합니다. 끈적이지도 않고. 아이 패치는 꼭 세럼 다음에 이제 피부가 가벼울 때 쓰면은 깔끔하게 촉촉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피부를 한번 클로즈업을 해볼까요? 이렇게 스킨케어가 끝이 났고 딱 편안한 피부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이 루틴으로 한 지금 열흘, 2주 정도 쓰면서 트러블은 안 났고 오히려 저는 이게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져서 그런 건지 이런 턱에 이마에 올라오던 좁쌀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의 루틴은 수부지 피부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오늘 저의 최근 환절기 스킨케어 루틴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폼클렌징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세럼 그리고 세 번째가 아이패치고요. 그리고 기온이나 습도에 따라서 딱 이 루틴 기본으로 짜놓고 크림 피부에 맞는 거 추가하거나 토너 피부에 맞는 거 추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환절기 요즘에 이제 피부가 좀 건조해지고 뭘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께는 오늘 제품도 추천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